처음에 시작되는 공간은 전쟁을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공간이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넓은 광장에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빈 관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관들은 이제 전쟁이 만약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다 라는 거를 이제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곳이고 이제 이 차가운 콘크리트로 된 이 빈관은 이제 이 관이 이제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자신의 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면 이제 경고의 메시지의 형태로 이 빈관들의 열주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이제 이 관들이 이곳 밑에 지하 공간으로 이제 시체가 채워지고 나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제 관들이 이렇게 점점 없어져서 지하로 이동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고 더 많은 사상자가 생기면 또 다른 새로운 관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과정들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뭔가 관 자체로 전쟁을 암시하기보다는 이제 피지컬 랜드스케이프가 변화해 가면서 죽음의 그 희생자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건축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간은 그 전쟁에 대한 공포를 간접적으로 느끼는 공간으로서 빈 관들의 열주가 끝나는 곳에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입구 동선인데 여기에서 이제 열주들을 느끼다가 이제 점점 입구에서 점층적으로 어둠을 느끼면서 내려가는 램프 공간은 이제 관에 둘러싸여서 이제 잠식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공간으로서 이제 전쟁에 대한 공포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제 관들이 이제 시체 더미라고 생각한다면 시체 더미 사이에 이제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것을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공간이고 그 이제 전쟁에 대한 무지에서 공포로 점층적으로 어둠을 느끼면서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키기 위한 하나의 공간적 장치로서 이 램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점층적으로 어두워지는 입구를 이제 여기가 램프인데 입구를 지나면 이제 어둠의 공간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순전히 어둠만을 느끼는 공간이고 이 어둠 속에서 이제 홀로 좁고 외진 위험한 공간을 감으로써 이거 죽음에 대한 약간 두려움과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느꼈을 죽음 전의 고통 이런 감정들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공간으로서 이제 외줄에서 위험하게 걸어가는 자기 자신을 느낌으로써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은 어둠 속에서 이제 무지에서 갑자기 공포감이 생기면서 그 이 죽음 전쟁으로 인한 죽음이 이제 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공간입니다.
완벽한 어둠에서 죽음,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 자체를 느끼는 경사로를 지나가면 이제 수직적인 동선의 계단들이 나오고 그 이 계단을 통해서 공간의 변화에 대한 인지를 한번 시켜준 다음에 계단을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애도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애도하는 공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낙골당과 가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고 이곳은 그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면 기능적 가치가 되게 낮고 그러니까 비어있는 보관소를 통해서 그 사상자가 없으면 인지할 수는 있지만 전체에 대한 거는 인지하지 못하는 공간이고 그 점점 채워져가는 과정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그냥 이곳은 그 어느 한 개인의 전쟁으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 그 거기 주변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의 죽음을 그냥 슬퍼하고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공간입니다. 그 방문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오로지 자신과 관계에 있는 사람의 죽음만을 애도하는 공간이고 한 사람의 죽음을 좀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공감을 통해 가지고 전쟁의 아픔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느껴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애도하는 공간이 지나면 한번 공간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추모하는 공간이 나오는데 추모하는 공간은 이곳을 콘크리트 보관소라고 하는데 콘크리트 보관소가 무덤 보관소라고 하는데 무덤 보관소를 사이에 두고 추모하는 공간과 애도하는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에 공간이 슬픔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추모하는 공간은 사상자에 대한 인지와 앞으로 있을 잠재적 사상자에 대한 것을 예상을 건축적 스케일로서 해보는 곳입니다. 이 공간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면 이제 빈 무덤 보관소를 통해서 이제 사상자가 없음을 안도하고 인지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잠재성을 또한 느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쟁이 발발할 시에는 이렇게 채워져 있고 채워져 가는 무덤 보관소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의 사상자의 수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 참혹함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원래 여기 그 미리 지어진 전쟁기념관은 일반 낙골당과 다르게 이제 추모하는 공간과 애도하는 공간으로 나눠짐으로써 이제 무덤 보관소에 무덤이 없을 시에는 이렇게 애도하는 공간과 소통할 수 있는데 애도하는 공간과 소통함으로써 애도하는 자와 추모하는 자의 서로의 눈빛으로 인해서 시선을 교류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제 추모하는 사람이 이제 애도하는 사람에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위로의 시선을 보내고 그러니까 애도하는 사람은 이제 추모하는 사람의 그 위로의 시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사상자에 대한 슬픔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 공간인데 이제 점점 무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 두 공간이 단절되면서 이제 애도하는 사람과 추모하는 사람의 교류가 끊어지게 됨으로써 이제 전쟁 시에 점점 참혹해져 가는 과정에서 사람 간의 소통이 더 점점 더 줄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상은 이제 애도하는 공간은 이제 인공 조명의 조명만으로 그 빛에 의존한다고 하면 이제 추모하는 공간은 이제 자연 채광과 인공 조명 그 애도하는 공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공 조명 둘 다의 그
빛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 무덤이 이렇게 무덤 보관소에 무덤이 점점 없는 상태에서 점점 채워져가는 과정 중에서 인공 조명과 단절됨으로써 이제 자연 채광에만 의존하는 공간이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점점 공간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면서 그 전쟁 중에 어두워져 가는 현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모하는 공간은 전쟁 자체를 개인적인 시선이 아니라 그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전쟁에 대한 참혹함을 실제로 인지하고 충격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시에는 그 수많은 희생자와 그 희생자에 대한 발생의 잠재성과 그 참혹함을 한번 예상해 보는 공간입니다. 애도하는 공간에 있는 사람과 교류가 끝난 후에 이제 나선형을 따라가다 보면은 바닥에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진 수온관이 나오는데 여기 이 넓은 공간을 수온관으로 하게 된 경위는 이제 이 공간은 컨템플레이티브하게 이제 정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무겁지만 이렇게 슬프지는 않지만 무겁게 받아들이는 공간인데 여기가 만약에 하나의 공간으로 구획이 되어져 있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공간이 좀 바이브런트하고 좀 약간 밝아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공간을 차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공간으로 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원지호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와 그 다음에 작업에서도 보이듯이 수직적인 거를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기존 컨셉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공간이 생김으로써 그러면 지하 공간에 그런 다른 플로어가 생김으로써 수직성이 강조되는 것 같아서 이제 수공간으로 계획하게 됐고 그리고 이 나선형 램프로 이제 따라가다 보면 이제 점점 또 이제 가팔라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나선형 램프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나선형이 수직적인 요소를 가지고는 있지만 경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계단이 아니고 경사로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간을 거닐 때는 이제 수직적인 요소가 많이 반감되는 수직적인 장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단보다는 그 나선형 계단을 더 선호하게 됐고 이제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 원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램프가 플로우가 달라지는데 지름이 짧아지면서 경사가 점점 더 급해집니다. 급해지면서 사람은 점점 방문자들은 점점 숨이 가빠오고 그리고 그 감정과 그 숨이 가빠움의 격해짐이 서로 동반되면서 이제 감정 정리가 안 되면서 지상 레벨로 올라오게 됩니다. 지상 레벨로 올라오면서 이제 전쟁에 대한 뭐 후회, 반성, 소망, 뭐 다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실타래처럼 엉켜지면서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현상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한번 시선 차단을 통한 공간의 변화를 한번 주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 이곳이 또 이제 수공간이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 이 수공간은 아래 수공간과 약간 다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햇빛에 이제 접해 있고 그 다음에 잔잔하게 햇살을 비추는 이런 자연적인 요소가 많은 수공간으로서 이제 그런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감정을 한 번 더 차분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수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여기에 이 원형 동선과 이 직선적인 동선과 그다음에 이 관을 한번 따라 가보면서 이제 그 감정을 정리하고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래서 이곳을 거닐면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이제 뭐 전쟁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과 그리고 위험성의 메시지 전에 받았던 메시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이 발발한 후거나 아니면 전쟁이 끝난 후에 이곳을 왔다면 이제 후회나 반성 그리고 뭐 전쟁 중이라면 뭐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소망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후에 또 왔다면 전쟁은 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 이런 감정들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만 이제 전쟁 전과 전쟁 중과 전쟁 후에 따라서 감정의 그 어느 감정 중에서 한 가지가 증폭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입구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 공간은 그대로 무덤들이 채워진 상태로 이렇게 전쟁에 의한 사상 잠재적 사상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지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 중이거나 전쟁 후에 왔다면 이제 뭐 빈 관들이 이제 다시 생기거나 다시 사라지거나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 한 번 더 약간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빈 무덤들의 열주를 지나면서 이런 반복적인 통일감 있는 열주를 통해서 한 번 더 공간을 한번 느끼면서 그런 자신의 전쟁에 대한 생각과 감정들을 정리해가면서 이 공간에 나오게 되면 이제 전쟁 기념관은 끝이 납니다.